놀랍게도 오전에만 8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만조. 그는 어디서 이런 스킬들을 배운 것일까?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 되게 옛날에는 그 힘들었다고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든 다른 SNS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그런 걸 많이 오픈을 해주세요. 실제로 그 키움증권에서도 그 채널에도 그 막 우승하신 분들이 특강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오픈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저도 그런 데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매매하는 거 보고 매매 내역도 보고 그때 저는 뭘 했나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를 그 레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쭉 보고 뭘 잘했고 뭘 못했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가장 크게 도움받은 거는 제가 지금 있는 카페에서 거기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 투자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가끔 본인들이 일지나 아니면은 매매를 한 걸 동영상 같은 걸 올려주세요. 그런 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배우고 따라해보고 실제로 그런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카페 이름은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라는 카페인데요. 줄여서 나주다. 나주다. 네, 그 주포와 함께 춤을 님도 네. 그 카페 소속이세요. 거의 거기서 따라했죠, 그냥. 그 잘하시는 분들 하는 거. 제가 뭐 옛날에 들었었는데 뭐 엄청 큰 주식을 뭐 100억, 1000억씩 사가지고 그날 팔아서 막 수익을 낸 사람들도 있대요. 100억, 1000억이요? 네. 한 종목을요? 네. 그걸 스캘핑으로요? 네. 그날 스캘핑이 그렇게 큰 금액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대요. 근데 웬만한 중소형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거의 몇억 단위만 사도 시세 영향을 주잖아요. 네. 물량을 빼기가 어렵거나 네네네. 아니 물량이 다 담아지지가 않는데 네.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네. 최근에도 있었어요. NC소프트라고 상한가를 갔잖아요. 한번. 아, 그거 이번에 좀 문제 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되게 큰 분들이 많으셨다고 들었고요. 아 그때 이제 그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신 분 말고? 말고요. 네. 말고 이제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들어간 스캘퍼들이 붙었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날도 마이너스 20몇 퍼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도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 스캘핑이 대형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인가 하루 동안 10% 정도 오른 적 있잖아요. 그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거는 또 삼성전자는 뭐 100억, 500억씩 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드문 매매일 것 같긴 한데 스캘핑이 가능하다? 네. 저는 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으로 가끔 해요. 가끔. 네. 그런 고수분들도 많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이 숨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드가 크신 분은 정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런 분이 보이세요. 좀 큰 주식을 100억을 한 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쭉 올라왔을 때 그것도 한 번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눈으로 보이세요. 그분들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계산해 보면 이제 천문학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밖으로 나오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나오시죠. 본인 매매를 공개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만약에 매매를 좀 배워보고 싶다. 네. 좀 이렇게 그런 트레이더 있으세요? 아 있어요. 그 제가 있는 카페에서 약간 제일 잘하신 약간 추앙 받으신 분 중 한 분인데 그분은 되게 매매를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 받쳐놓고 아니면은 어떤 한 종목은 그냥 이런 이 부분에서는 쫙 모아가고 좀 터졌을 때 쫙 팔고 이런 식이라서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뭐 점심에 그냥 어디 놀러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분도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시는 혹시 필명이 있으실까요? 카페에서는 리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리노. 네. 그분도 그 본인의 매매 일부를 공개해 주세요. 일부도 저희한테 정말 큰 금액인데 그게 정말 엄청나게 큰 거에서 작은 파편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근데 매매를 되게 편하게 하세요. 특히 편하게 한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걸까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고. 스윙? 네. 얘가 좀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하고, 마이너스가 좀 찍혀있어도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으시고. 그분들도 뭐 몇십 년 하신 분이고, 몇십 년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 체정상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이제 점점 금액이 커질수록 네. 매매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신용증권 HTS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했던 건 없으세요? 없진 아예 없진 않은데요. 그게 다 그냥 제 실수거나 제가 잘하면 커버가 되는 것들이라서 한 번도 뭐 그런 걸로 민원이나 그런 걸 넣어본 적은 없고요. 그 키보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8283 2창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매매할 때. 근데 그거에서 또 한 번에 빨리 팔아야 될 때 그게 좀 찍었는데 렉을 먹으면서 약간 안 팔리고 내려가고 다시 내리면 또 안 팔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약간 모두가 팔 때. 근데 그럴 때 이게 렉이 먹으면은 그 제가 찍어놓은 이건 이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찍어놓은 그게 잘 클릭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막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전체 전량매도 된다든가. 단축키 설정? 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를 네. 버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네, 너무 쉬우면 괜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스캘핑을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효과창에 1번 누르면 매수, 2번 누르면 매도, 뭐 스페이스만 전량매도 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죠.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네. 근데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저는 그냥 걸어져 있는 게 그냥 시장가로 전량매도 되는 클릭 한 방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릭 한 방에? 네. 너무 근데 그런 기능이 사실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그 드디어 오후장의 본격적인 스캘핑이 시작됐다. 이제 슬슬 후반전이 시작될 것 같네요. 현재 수익금은 832만 원. 오전에만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1시부터 이제 돈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저도 이제 슬슬 준비하는 거죠. 사실 시간이 크게 상관없이 그냥 지금도 뭔가 나오면 진입을 할 거고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다 그 트레이더님들도 다 식사를 하셔서 움직이는 게 1시 이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 느낌입니다, 그냥. 스캘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동성이다.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도 수급 유입의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정신과 육체의 극심한 피로감을 이겨내는 것도 스캘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네, 사실 지금도 약간 피로가 조금 어깨나 이런 데가 엄청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허리는 그냥 뭐 달고 살고 있고 막상 버는 모습만 보면 그냥 클릭하고 또 클릭하면은 딱 벌었네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클릭까지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때까지의 노력도 많고 심적 부담도 크고. 거래하려는 종목에 힘이 들어오는지 긴장하며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뉴스를 띄우고 한 3, 4% 정도에 있던 애가 10분 만에 20%까지 왔어요. 힘이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음 VI가 지금 300원만 더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그 VI 도달하면 또 상한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강하게 가질 확률이 꽤 있다고 보고 있고 강하게 가질 때 이 후속주를 매매할 생각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대장주가 강하게 움직이는지 감시하는 것은 짝짓기 매매의 필수다. 또한 급등 이후 VI가 언제 발동하는지도 유심히 봐야 한다. 현재는 대장주인 이지바이오의 급등이 나오면 다음 차순인 이지홀딩스를 매수하려는 전략이다. 저는 이런 거를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런 데서 250만 원 딱 들어가면 네, 지금 뭐 마이너스 2점 이 정도 나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내려오죠? 마이너스 2만 원 이런 걸 못 버텨요. 스트레스예요. 지금 테스트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무너져 이렇게 막 매도가 계속 나와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받아먹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측이 되면서도 버티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대장주라고 하죠. 대장주를 저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상한가 갈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한번 그냥 한 살짝 탁 치는 정도만 하지 그리고 상한가 못 가면 바로 나와버리고
그럴 때는 그냥 이 친구 보면서 지금 위로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갈 때 얘 하면 됩니다. 세게 갈 때. 안 가면 안 하면 되고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상황과 해야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하는 것이 능력이다. 지금도 이 정도 딱 들어오니까 얘가 한 두 칸 올라왔어요. 힘이 좀 약했어서 얘도 힘이 약한데 이거 뚫어주려고 하면은 얘도 좀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지금도 꽤 올라왔는데 이럴 때는 들어가봤자 제 성격상 들어온 가격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좀 더 확실하게 힘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목 자체의 힘이다. 어중간한 돌파 시도는 차익 매물에 잡아먹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쌍방울에 좀 큰 힘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그냥 강림을 사고 빠르게 팔았어요. 얘는 좀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죽여버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시면 또 이렇게 매도가 막 나와요. 가는 척하더니 성질도 중요하네요. 네. 종목에 그러니까 가다가 빠지는 스타일의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네. 한번 뽑으면 그 끝까지 가는 네. 이런 거 이제 체감상으로 이제 그날 이제 느낌이 오시는 거네요. 네, 오늘 얘 움직임으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또 좋아요. 진짜 힘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또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만 하면 얘는 던져요. 이 종목 특성이. 아. 그래서 얘를 좀 더 보수적으로 빠르게 나오려고 하는 이렇게 또 종목마다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이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 판단을 크게 믿지 않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뭐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인수 효과로 아니면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다 이런 제 판단이 뭐 저도 그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내려놓고 딱 지금 이 상태만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으면은 괜히 더 내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얘가 인수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인수하면 얘한테 정말 최고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전 그냥 이 쌍방울을 지금 여기서 사서 상한가 가겠다 하고 안 팔겠죠. 그러다가 떨구면 이제 물리는 거고 순간을 포착해서 갈 때 사고 갈 때 샀는데 더 안 간다면 바로 나오고. 스캘핑을 할 때의 주관적인 예측은 금물이다. 스스로 상상력을 자극해 근거 없는 기대로 의미 없는 내동매매를 불러온다. 네, 이런 거 어떻게 뛰는지를 전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되게 자잘하게 들어오면서 살짝 줄이고 있는데 물량이 크게 안 줄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크게 좋아요. 지금 5만 주가 또 늘어났죠. 이런 경우 저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약간 제가 살려고 했어도 못 살 것 같을 정도로 정말 1초 만에 빡 뚫어버릴 때가 전 정말 좋게 오히려 봐요. 네. 진짜 힘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실 수 있겠네요. 네. 보시면은 짜잘하게 들어오는데 잔량은 계속 늘어나요. 여기 매도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뚫려도 금방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센 물량이 들어와서 뚫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광림을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샀어요.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10원에 살 수 있었는데 35원에 사버렸죠. 나와야 돼요 이런 거. 35원에 사서 40원에 나와서 그냥 빵이에요. 그냥 쌤. 근데 방금처럼 뚫어줬으니까 전 이제 쌍방울을 조금 더 좋게 볼 거고 광림을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봤던 것보다 조금 완화시킬 거예요. 이미 급등이 발생한 종목에 추가 상승을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만주 트레이더는 호가를 통해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일궈낸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힘이 들어왔다고 판단해 케이지 스틸을 진입했다. 언뜻 보면 감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 보가창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오면 신호가 울리게 설정을 해놨다. 이는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 만주가 직접 설정한 것이다.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 시장가에 바로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쌍방울의 힘이 빠지면서 상대적 가치를 지닌 케이지 스틸의 상승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네, 쌍방울이 조금 죽어서
좀 가질까 했는데 힘이 없네. 오후장에는 매수 후에 빠져나오는 과정이 더 많이 반복된다. 추가적인 매수 의사가 있는 거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량 차익 매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네, 뭐 갈 것 같을 때 안 가면 그냥 나와버리면 크게 손절은 안 하니까 지키는 거죠. 갈 것 같을 때 사서 안 갔는데 버티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날 크게 잃어요. 돌파의 실패는 곧 단기 저항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판단과 고민 자체를 배제하고 주가가 주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 순간적으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이것이 바로 만주의 스캘핑이다. 스캘핑을 네, 이미 돈이 막 들어올 때 그제서야 차트 확인해보고 갈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늦을 때도 많죠. 특히 제가 하는 매매는 더더욱. 그래서 그냥 평소에 쓱 보면서 이 자리에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서 한일사료도 이렇게 추세를 약간 잡아주는 모습, 그럼 이러면 상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를 한번 무너뜨리려다 잡아줬잖아요. 예, 이러면 뭐 갈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정도. 스캘핑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가가 움직이는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네, 이게 한번 저렇게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채워지면 또 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상한가는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하면 저는 팔아요. 그냥 얘가 이렇게 답답하면 다른 쪽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딱 쌍방울도 이렇게 죽고 있어서 이제 케이지 스틸 몰릴 확률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750은 한 번에 다 가져왔네. 심지어 호가창을 통해 불특정한 주체의 매매가 보여지기도 한다. 오후 1시 20분 호가창의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만주. 순식간에 이지홀딩스를 진입해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상한가 한 방에 못 갈 것 같아서 물잔량이 좀 많이 샀다가 지금 살짝 팔았다가 다시 사서 여기 VI 전후가에 좀 나왔어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봐가지고요. 이게 한 300만, 400만 넘었으면 저는 5,040원에도 더 샀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물량을 대량으로 실을 때 진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너무 빨라서 못 봤는데 그 매수 지금 매수창에다가 빨간 네. 붉은 라인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금 위치를 어디를 찍으셨던 거예요? 그냥 위로. 네. 이렇게 할 때는 한두 호가만 위로 찍으면 안 사질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장가로 살 때라서. 그래서 조금 높이 이 정도로 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져가지고요. 아예 시장가를 눌러도 되고요. 아, 저 시장가 주문 저 위에. 네, 이게 시장가 주문 어떻게든 그냥 얼마가 됐든 사겠다 주문이고요. 그냥 이 정도 위로만 눌러도 웬만하면 사져요. 근데 지금 빨간 점 밑에 있잖아요. 네. 저건 이제 평균 매수 장가가 저기를 찍힌 건가요? 네, 지금 최근 내역을 보시면은 방금 그렇게 막 샀을 때 4,850원, 60원, 그리고 4,940, 5,060에 사서 4,990원대에 이렇게 쭉 나오고 5,000원에 사서 5,040원에 또 나왔습니다. 한 방은 그냥 뭐 막힌 느낌으로 들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친구가 상한가를 세게 가주기를 확률도 높다고 보고 그렇게 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베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지홀딩스의 거래가 확정됐다. 그 즉시 대량 매수할 준비에 돌입했다. 네, 이거 일단 정리를 하고 이 친구가 다시 상한가 가줄 것 같으면은 만주씩 한 두 번 정도 빠르게 그냥 만주씩. 네, 그러면 한 1억 사지죠. 네, 그 정도 베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에서 세기 보고 세 번까지. 네, 세네요. 네. 그러면 이런 건 버티시면 됩니다. 즐기면 돼요, 이걸 딱. 220만 좀 줄었어요. 이제 좀 긴장을 하시면 되고. 이게 풀리면 바로 나와야 돼서 지금 좀 긴장을 하면서 즐겨야 되거든요. 한번 더 나올게요 그냥.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매도다. 빠져나오는 순간을 잘못 잡으면 수익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마우스 클릭을 누른 채로 매도 물량을 끌어와 던질 준비를 하는 만주.
이제는 마우스를 대는 순간 던져진다. 두 방은 이쯤에 할게요. 자, 이렇게 위에 걸어놨고요. 혹시 이게 상한가가 풀리면 그냥 밑으로 확 던져버리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우스에 손을 떼면 그냥 던져져요. 그냥 시장가로 그냥. 주물량. 네. 이만주 이제. 들고 있는 이만주를.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올 것 같은데, 5,400원까지는. 지금 조금 힘이 안 들어오네요. 동반적으로 상한가가 받기 쉽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동반적으로 상한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럴 때 이제 후속 매수로 그냥 이 친구가 조금 더 들어와줬으면 하는데, 약간 아쉽네요, 지금.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천만 원을 보셨는데, 안 가네요. 왠지 당연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냥 저는 제가 딱 생각한 대로, 네.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한 대로 저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든 그냥 저한테 만족스러운 매매가 됐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뭔가 카메라 앞이라 좀 더 긴장이 되네요. 네, 이렇게 더 가는 거를 따라가면은 99% 확률을 물려요, 저는. 1시 23분, 400만 원의 수익을 내는데 걸린 시간은 약 3분. 24살의 젊은 트레이더 만주는 기염증권의 영웅전에서 보여줬던 매매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스캘퍼로서 당당하게 증명했다. 안 그래도 딱 촬영 날이라 좀 긴장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딱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고 제가 생각한 계획한 대로 행동을 해서 좀 만족스럽네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정말 저도 아쉬워요. 제가 300원에 나왔잖아요. 440원이에요. 네. 아마 제가 수익 낸 거의 두 배를 벌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버텼으면. 마지막 한 만주로 5,500원에 찍어놨었는데, 네, 이런 거 보면서 좀 아쉬워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보자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쉽네요, 이거. 제가 팔고 4%를 더 올라왔네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아쉬운 거지. 네. 전 잘 나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머리와 가슴이 다르죠. 네, 맞아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크게 한 방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우신 건가요? 네. 이런 게 하루에 한 번만 있어도 성공이에요. 보통 하루에 한두 번? 한 번도 없는 날도 있고, 그리고 그 한 번을 온전히 먹는 날은 그냥 잘한 날.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게 세 번 있었어요. 되게 운이 좋은 날이죠. 네. 네. 저도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잘 팔기. 주식의 어떤 어려운 점이 항상 결과론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 네. 전 310원에 아까 나올 때는 정말 만족하면서 나오는 게 맞다, 잘 나왔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결과로 보면은 아쉽죠. 그리고 내가 잘못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 대신 보고만 있어야 돼요. 이런 데서 훅해서 들어가면 거의 100% 물리더라고요. 딱 그 과열 때, 네. 정리가 되는 구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딱 여기. 이젠 진짜 안 돼요. 저는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네. 매도가 꽉꽉꽉꽉 차네요. 네. 제가 딱 못할 때, 제가 사는 부분은 다 이럴 때였어요. 제가 매매를 잘 못할 때. 약간 메이저 분들이 이제 나갈 준비하실 때 제가 샀죠. 이건 험해서 확률이 높아요. 없어질 거예요, 한 방에. 없어졌죠. 네, 다른 물고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절대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스캘퍼다. 웬만한 직장인의 반년치 월급을 버셨어요, 하루 만에.
이 이상으로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이면에 안 좋은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네. 절대 이 원칙이 깨지지 않는 네. 반대로 이럴 수도 있으니 지켜야 네. 한다. 네.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 이들을 도박꾼이라 할 수 있는가? 투자하는 시간과 보유하는 기간의 문제일 뿐 스캘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제가 그 심리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여기 반영이 되더라고요. 딱 이날까지. 금요일이었거든요. 금, 토, 일, 월요일까지 안 좋았고 화요일에 그게 해소가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 녀석이 가출을 했어요. 모카가. 모카가 가출해서 손실이 나셨구나. 네, 금요일, 목요일에 가출을 했고 금요일에 오전에 잠깐 한 건데 저 정도로 날린 거예요. 근데 장도 별로 장이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데 안 맞으면 전 아까 안 했잖아요. 아니 그 10시 이후부터 안 했잖아요. 계속 뭔가 약간 분노처럼 한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손실을 분노, 좀 봤죠. 분노 매매를 하셨구나. 예. 네. 악 악바리 매매. 예. 네. 뭔가 억지로 보내려는 예. 네. 악의 받침 매매를 하셨구나. 그냥 갈 것 같을 때 하면 되는데 제가 보내려고 이래도 안 갈 거냐 하면서. 특히나 스캘핑을 할 때는 손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무지성 매매에 주의해야 한다. 자, 가장 세게 느끼는 거는 소리가 그냥 렉 걸리는 것처럼 지지직 할 때. 그건 이제 완전 이제 신호라고 봐야, 시그널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아까도 그 이지 홀딩스, 이지 바이오가 상한가 갈 때도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안 보이고 약간 화면도 렉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때가 가장 셀 때고요. 시각적으로 따라갈 수 없을 때는 청각적인 시그널을 이용하는 것도 노하우다. 저희 신정재 우승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과연 큰 손이 네. 내 물량을 팔기 위해서 네. 호가에다 걸어놓지 않고 지켜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자리가 오면 네. 내가 걸어놓으면 보란 듯이 나 여기서 팔 거라고 홍보를 하는 꼴인데 네, 네, 네. 누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팔려면 지켜보고 네. 있다가 계속 건다는 거죠. 네, 그게 방금도 네, 방금도 보였던 게 이 친구 크게 들어오면서 이 친구도 953원을 돌파하려고 크게 들어왔어요. 분명히 들어오는데 953원과 2원의 물량이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꽤 크게 가지고 있는 분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4만 7천 주가 빠져나왔죠. 여기서 그것도 아마 이제 여기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미처 정리 위에서 정리를 못한 거. 호가창의 물량들을 통해 심리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계속 튀어나와요 매도가. 또 10만 주까지 나오고. 뭔가 확실히 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막 많은 사람이 아니라 크게 던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걸 다 먹고도 가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요. 저걸 다 소화를 해줄지 매수세가 네.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도 건물이 좀 힘이 들어오는데요? 네. 조금 소화를 해준 것 같은데. 또 들어가면 또 이제 같이 또 매도벽을 칠 수 있는. 네, 전 지금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보수적으로 보지만 가는 건 해야죠. 아, 세다. 매도주는? 와, 이걸 주시네요. 네. 매도주는? 아. 이 친구도 이쯤에 팔면 되고. 광림으로 승부를 보셨네요. 네, 아 이렇게 가지면 됐죠. 아 속 시원하시겠네요. 네, 좀 만족스럽네요. 아 역행이도 이 정도는. 그 순간 아이오케이를 들어가셨어요? 네, 이거 팔면서 이 친구도 여기까지 올 것 같아서. 네, 그 순간에 어떻게 광림으로 팔면서 아이오케이를 들어가셨죠? 애초에 아이오케이도 같이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잠깐 잊었었는데 그래도 딱 가면서 광림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딱 야 1,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네, 방금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와 결국 광림으로 승부를 보셨네요. 네. 네. 체결한 승이죠? 네. 띵띵은 뭐라고 하죠?
띵 한 방이 그냥 3천만 원 이상 체결된 거고요. 따라락 이거는 그냥 3천만 원 이상이 그냥 수없이 많이 체결이 돼서 나오는 렉 걸린 것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이게 빠르게 나왔어요. 1,500만 원의 수익이 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반복하며 장마감까지 스캘핑을 이어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매매. 이것을 단지 노력이 아닌 재능이라 부른다면 스캘핑은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네,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 네. 아, 장난해요. 오늘 수익이 그냥 늘 손실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뭐 모든 분이 하시는 말이겠지만 저는 좀 더 특히 예, 마이너스 손실이 날 것 같으면 그냥 무작정 팔아버리는. 그래서 뭐 오늘 제 매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횟수랑 이익을 본 횟수랑 비슷해요. 대신에 손절은 아주 짧게, 그리고 이익은 가끔씩 한번 크게, 예, 아니면은 자잘하게라도 계속 축적을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자본을 계속 축적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거를 잃지 않으면서. 아, 네네. 아, 이 모카는요 유기견으로 있던 아이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아이를 구조해 주셔가지고, 예,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좋은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때까지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치료도 해주면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그렇고 되게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뭔가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되게 편안하지도 않고, 네, 뭐 그렇게 너무 이상적으로 추구를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좋은 길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정말 크게, 네, 돈을 버시려면은 많이 잃으실 각오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자기 발전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실, 네, 자신이 있으신 분만 이 길을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